아시아. 아쉬워요. 귀엽다. 느낌이 나리. 짐 예뻐요. 깨끗하고. 맞아요. 상도 많이 받았어요. 그쵸 그쵸. 아. 여자 우수상 김지민. 자, 귀요미 생명체. 이 말 너무 귀엽네요. 귀요미 생명체.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. 저 친구 나리네요. 안녕하세요. 나리예요. 전 나리예요. 느낌이 어딨나요? 느낌이 반가워요. 얌전하다. 얌전해서 너무 좋다. 응. 애들이 싸우지도 않고. 아니 느낌이랑 나리랑 또 같은 장모 치아와인데 같으면서도 서로 달라요. 내가 첫째고 이름은 느낌이고 보시다시피 순놈이고 되게 남자다워요. 무심한 듯 되게 싫고 츤데레 스타일이고. 지금 많이 귀찮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나리라고 하고요. 나리. 1년 조금 넘었고 보시다시피 기집애입니다. 앞놈이고. 같이 자요. 지금 얘네랑 같이 자니까 너무 깜깜한데 얘네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. 그럼 그때 주둥이를 만져요. 느낌이구나. 길면 날이구나. 네. 얘네도 알아요. 누군지 찾으려고 이러는구나. 아이 귀여워. 첫 반려견이 느낌이죠. 아이고 저게 손에 기대고 있으면은 진짜 너무 따뜻하고 네. 좋은 느낌 많거든요. 느낌이와 비슷해서 입양하게 된 둘째 나리. 김지민 씨가 이제 유기견 보호, 유기견을 위해서 많이 봉사 활동하러 다니시거든요. 맞아요. 그때 이제 느낌이와 닮은 나리를 보고 마음을 사서 나리를 또 입양하게 된 것 같은데 느낌이랑 나리랑 서로 닮은 듯 하면서 또 다르게 생겼어요. 일단은 느낌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옛날 거라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라는 유행어가 희대의 유행어가 있었어요. 네. 거기서 제가 그 희대의 유행어 느낌 아니까에서 따서 느낌을 지었고요. 두 번째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느낌 아니까에서 아니로 짓고 싶었어요. 그래서 부르면은 느낌 아니까 쇼님.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올 때 나리가 올 때 이름이 나리더라고요. 근데 느낌 나리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느낌 뭐 나리 이름도 없고 불렀던 이름 불러서 이제 느낌 나리까. 죄송해요. 조혜린 선배님 아나까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.